제겐 친구의 소개로 패매를 통해 만나게 된 남친이 있었어요.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엄청 말을 이쁘게 하고 편안해져서 꾸준히 사귀어왔는데 그렇게 세 달이 지나고 매번 학교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면 부재중 전화나 연락이 와 있었는데 며칠 동안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. 혹시나 많이 바쁜 건가 아니면 아픈 건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약이랑 죽을 사들고 나 너네 집에 가도 될까? 라고 카톡을 했는데 확인하지 않더라고요. 뭔가 혼자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것 같은 남친 모습도 생각나고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남친이 쌩쌩한 모습으로 어떤 여자와 커플같이 행동하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충격이 커서 눈물이 뚝 흐르는데 저는 말없이 남자친구 집 문 앞에 죽과 약을 두고 왔어요. 나중에 발견했는지 남친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가 바람피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걱정돼서 찾아갔었다고만 했어요. 그 이후로도 남친은 툭하면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우더라고요. 미련이 너무 커서 그럼에도 참았었는데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정말 너 그동안 거짓말한 거 다 알고 바람핀 것도 알고 있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. 너무나 가벼운 말투로 알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남친과 저는 끝났어요. 말을 먼저 꺼낸 건 저였지만 많이 슬펐어요.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? 너 땡땡땡 맞지? 이젠 전 남친인 그 자식이 카페에서 저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어왔어요. 당황했지만 예전에 소심한 저랑은 완전히 달라져서는 저는 맞아 오랜만이네 정말 소름이 돋았지만 태연하게 말했어요. 제 이런 행동에 잠시 당황하더니 나 핸드폰 바꿨는데 번호 좀 알려줄래? 미친 거 아니야? 그런 행동에 진짜 이성의 끈을 안으려고 노력하며 최대한 차분하게 나 남자친구 있어. 응? 없는 거 같은데? 그때 카페에서 알바를 하던 저랑 친한 남사친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제 옆에 와서는 제가 땡땡이 남자친구인데요?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. 그러자 전 남친놈은 욕을 중얼거리며 나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웃기잖아요. 지가 잘못해놓고. 그래서 야 근데 너 좀 웃긴다. 너 예전에 바람피워서 나랑 헤어졌으면서 그런 말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? 아 그거 다 지난 일이잖아. 그러자 아까 그 남사친이 그 전 남친에게 테이블 닦고 있던 걸레를 전 남친 얼굴에게 던지며 이것도 이젠 지난 일이니까 괜찮지? 그러자 전 남친은 민망한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뛰쳐나갔어요. 남사친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귀게 됐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.